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은별 씨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한 주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알찬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팀장님. 네. 저희 방송 이번 주부터 조금 변화가 됐는데 혹시 네네. 방송 좀 보셨나요? 네, 모니터링을 했고요. 네. 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바뀐 것의 초점이 좀 스피디하고 좀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투자자분들의 상담을 더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개편이 된 것 같아서 예전에 이제 당첨 안 되셔서 속상하셨던 분들 맞아요. 많으셨죠. 네, 문자라든지 유튜브 전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팀장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실수 없이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너무 많고 매일매일 그 고민을 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119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동일합니다. 023772-0291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전화 나누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전화 끝나고 나면 저와 전화한 다음에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푸짐하게 챙겨드리고 있고요. 문자와 유튜브 상담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저희가 최대한 푸짐하게 선물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종목 고민도 좀 해결하시고 그리고 선물까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네. 그 하반기 예측에 대한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반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하반기는 6개월을 전망하는 거니까 그만큼 정보량도 많아서 저도 공부할 내용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식 영상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도 전망이지만 그 영상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오현진 팀장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주식 동영상 몇 분께 드리죠? 네, 세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로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 영상 원해요, 공부 원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문자로 표출해 주시는 분 세 분을 방송 말미에 추첨을 해서 교육 영상 8강짜리입니다. 기초 강의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 역시나 저희와 함께 주식 꽃길 걸으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개편을 맞고 첫 방송입니다. 앞서도 예고를 해드렸듯이 이번 주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담을 조금 더 이제 많이 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와 전화 상담 이전보다는 당첨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로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 이후에 이제 푸짐한 선물도 바로바로 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종목 상담 안 돼서 좀 속상하셨던 분들 문자 상담 샵 3772로 많이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우상향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유입 강도는 좀 약했지만 시장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있었던 이제 양시장 상승이 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랐다라기보다는 파는 사람이 많이 없는 가운데 적은 수급에도 증시가 밀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자금 매도에도 증시의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을 보였지만 아직 완전한 고점 돌파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수상으로 3,300선, 네, 3,300선에 안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종가가 3,267선이었기 때문에 3,300선 다음 주에 안착하면 고점이 완전히 돌파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3,300선이 종가 기준으로 돌파되지 않는다면 고점 부담에 의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별로 이제 수급 쏠림은 여전했습니다. 지수는 상승하지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적거나 비슷한 그런 환경들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그 말은 뭐죠?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라는 거고 순환매도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던 종목군들이 안 가거나 소외되는 흐름도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흐름에서 소외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석을 꼼꼼하게 하셨으면 내 차례는 옵니다. 그래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끈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는 플랫폼주라든지 실적주로만 수급이 쏠렸습니다. 상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나 정통 가치주 이번 주에 부진했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소외받았지만 모멘텀 있는 종목들 팔고 갈아타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수급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현명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체크할 게 금리 리스크죠. 네, 미국발 금리 리스크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추후 나오는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우려감이 부각되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미국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들 컨센서스를 만족시켜주는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고요. 오늘 특징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실적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2분기 실적 기대 종목군으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2분기가 거의 끝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한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이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1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산업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전방산업이라고 한다면 뭐 자동차, 그다음에 IT, 아니면 뭐 생활용품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부각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방산업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일단 윗꼬리가 달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밀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일단 한번 매도하고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 재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역시 2분기 실적 기대주로 오늘 4%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스트 핸들러라든지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주가 최근에 조금 부진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따가 전략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크윙은
오늘 중요하죠.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일봉상 추세도 보시면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29,000원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윙을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도 좀 꼼꼼하게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6월 1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도이치 모터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관심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식이냐면 일단 실적,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추세가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단기간에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 외제차죠. 네, 신차와 중고차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테크닝이라든지 코롱 플라스틱에서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도 실적 가시성이 매우 좋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상승 추세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았어요. 20일 이평선도 일단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재반등을 한다면 전고점 9,200원까지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이라든지 종목 리뷰까지 공통점은 실적이에요. 2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저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1호 오현진, 네, 제 이름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시황, 종목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먼저 금요일 참여해주신 분들 인사부터 나누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은 가장 먼저 좀 인사를 해주셨는지 볼까요? 네, 제시카 별별님 5시 58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해주셨고요. UI석님인가요? 네. 네, 59분에.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님 왕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6시 땡하고 히야짱 느낌표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어서 오세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주세요. 다음에 최민님 6시 4분에 말씀해 주셨네요. NK에 대해서 올려주셨고요. 이응, 이응, 이응님도 오현진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재익님, 네, 블루베리님, 이보람짱님, 스카이님, 최수환님. 오늘은 네, 기존에 조금 못 뵀었던 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를 통해서 온 내용들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6881님 포스코를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8171님 네, 시젠 그리고 인사해주신 분들 많고요. 교육 영상 원하신다는 분들도 있네요. 네,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 영상 신청하세요. 샵 3772로 교육 영상 원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 세 분 방송 끝나고 추첨해서 교육 영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많이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문자 상담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6881님, 네, 오현진 팀장님, 포스코 39만 8천 원, 비중 10%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고점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40만 원 근처였는데 이 가격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눌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매도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포스코는 전망은 좋죠. 포스코가 생산하는 게 뭐죠? 철이에요, 철. 그러니까 철이 많이 쓰이는 곳은 딱 세 군데거든요. 첫 번째 건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네,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업황이 다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하면서 주가가 언제부터 올랐냐? 언제부터 올랐냐면 작년부터 그죠?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거의 조정 없이 쫙 올라왔어요. 3배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인데 이게 어떤 매매든 추세에 반하는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가격은 전 저점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3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 기다리시게 되셨을 때는 33만 원이 종가로 안 깨질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한번 보면 목표가는 제가 37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3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기다리실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매도 후에 교체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폭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매도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기다리신다는 전략으로는 목표가 37만 원, 손절가 33만 원으로 잡아드리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제 고점에서 사는 매매를 하셨을 때는 짧은 손절가가 필수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드려요. 고점에서 사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고점에서 사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해도 훅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점,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것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네, 조건이 있습니다. 손절가를 짧게 잡는다는 조건이요. 그 조건을 내가 지킬 수 있다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걸 못 지키겠다면 하시면 안 돼요. 왜? 고점에서 물렸을 때는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흔들리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고점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스코는 좋은 종목이지만 일단 추세가 이탈되고 있고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으니까 일단 당장 보유한다고 하시더라도 목표가 37만 원, 손절가 33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염두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저점에서 좀 돌아나오는 종목 좀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첫 번째 상담되신 분께는 제가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이제 햄버거 당첨 여부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상품 발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로 문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로 들어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0952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IHQ네요. 매수가는 2110원, 비중 20%. 지금은 엔터주는 저는 웬만하면 보유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좀 깨고 있는 상황인데 SM이라든지 YG, 그다음에 JIP 엔터, CJ, ENM 뭐 다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HQ는 사실 다른 엔터사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세력 수급이 유입되면서 단기에 주가를 약간 오버슈팅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엔터주는 지금 순환매가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음원 판매량이 좀 증가했고 지금은 코로나가 해소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져요. 그리고 특히 OTT 플랫폼이 지금 상당히 커졌잖아요. 넷플릭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렇게 이제 OTT 플랫폼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뭐의 가치가 높아지냐?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엔터사예요. 그래서 IHQ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반등을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하락할 때 뭐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면서 하락한 건 아니니까요. 작은 매수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를 해보시고요. 제가 목표가는 23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0원은 60일 이평선이네요. 60일 이평선에 걸리는 가격이니까 아마 그 가격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올 것 같아요. 대신
추세가 깨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는 그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이제 당첨됐다고 당첨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요. 한 달 내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당첨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편되고 이제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문자와 유튜브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분들은요.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남기실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영상, 뭐 교육영상 원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샵 3772로 보내주시면 제가 끝나고 세 분 추첨해서 영상 보내드릴 거예요. 8강짜리 기본 강의입니다. 네, 8강짜리 기본 강의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셔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남아서 살아남아서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 상담 두 분 받고요. 이제 전화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연결돼 있는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아, 네, 저기 나무가. 네, 나무가요. 예, 예, 11,800원이고 30%인데. 네, 네. 그 실적이 괜찮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네네. 계속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세요. 네,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고통이 거의 끝나가는 네. 시기니까 너무 크게 네. 걱정은 안 하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왜 밀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 네, 이게 사실 실적이 좋다고 다 가면 주식이 너무 쉽잖아요. 예.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 지금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섹터의 분위기입니다. 예. 이 나무가가 어떤 업종인지 아시나요? 아,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노트북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라서 예. 이게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요. 지금 네. 시장에 상장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 주가가 좋았던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이제 넓게 보면 IT 부품 섹터에 속하는데 IT 부품주들이 네. 지금 주가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밀렸던 부분이지 나무가가 탄독적으로 안 좋아서 이렇게 밀린 건 아니에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IT 부품주라든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에도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중요한 건 그 삼성전자향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나무가의 실적도 좋아지는 이런 구조인데 LG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중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는 나무가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3D 카메라를 납품을 합니다. 3D 카메라는 뭐 이렇게 카메라를 댔을 때 뭐 사진의 그 사물에 대한 뭐 크기라든지 넓이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고 앞으로 자율주행까지 뻗어나갈 모멘텀들이 많아요. 그래서 3D 카메라 관련주로 대표격으로 뽑히는 게 바로 이 나무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회복, 두 번째는 3D 카메라.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IT 부품주 적감에서 들어오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를 아직은 못 벗겨냈지만 벗겨낼 수 있는 초입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저점은 제가 볼 때는 찍은 것 같아요. 다만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8,700원 이하에서는 추매를 한번 고려해 보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아, 8,700원 이하에서요? 네, 8,700원 이하에서는 한 20% 정도까지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나무가는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 확실하고 최근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추매 기준으로 목표가는 제가 1,500원까지 잡았어요. 네, 추매가 되시면은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500원에서 나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500원 목표가고 손절가는 제가 7,500원 잡았는데 뭐 손절하실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서요. 8,7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 그리고 목표가는 1,500원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많이 좀 고생하셨는데
네, 고생 예. 거의 다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완만하게라도 예. 반등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절대 팔지 말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네, 나머지 네. 상담 드렸고요. 상담 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은별 씨께 아, 예. 아이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아이고,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고통의 아유, 끝이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네, 전화된 것도 네. 저희가 인연이니까 네. 제가 또 돌림판 돌려 네. 선물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 예. 정말, 네, 기분 좋게 외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무가 네. 이제 가!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나무가 이제 가! 쭉쭉! 살아라! 우리 나무가 정모 고통이 이제 끝이 났고 오를 일만 남았는데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돌림판이 멈췄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네, 저기 팀장님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너무 제가 좀 이렇게 신뢰가 높으신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네. 걱정을 네. 좀 한시름 덜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더 기분이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주말에는 네. 푹 쉬시고요. 저희가 네. 이 선물 같은 네. 경우에는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아,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부터 좀 마음 편안하게 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와,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 묵은 고민을 좀 해소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희 한 분 한 분씩 전화 연결 그리고 문자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갖고 계신 고민들 맞춤형 전략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 전화하시면서 질문도 하고 좀 자세한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02-3772-0291번으로 전화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돌림판 돌려서 제가 최대한 원하시는 선물 뽑을 수 있도록 힘차게 선물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상담은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올려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정확하게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상담 끝나고 나면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당첨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묵은 고민들 해소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의 비법이 담긴 동영상 강의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오현진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더 올라갑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 119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께 기회 드릴 수 있도록 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도 이 방송이 좀 짧다, 저를 장중에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되세요. 자, 장중에는 제가 시황 관련된 정보들, 종목 관련된 정보들, 특히 교육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영상 네, 잊지 않으셨죠? 교육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교육영상 신청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세 분 추첨해서 교육영상 팍팍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전화도 한 번씩 봤으니까 또 유튜브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상담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전선형님 후성
9,890원, 비중 10%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예전에는 뭐 탄소배출권 관련주 이렇게도 많이 묶였던 종목이에요.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풍부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도 알짜 기업이고요. 근데 더 좋은 건 기술적으로도 좋아요. 근데 고점을 찍고 14,000원에서 찍고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봉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시키는 양봉이면서 이평선을 많이 뚫어내는 양봉이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양봉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죠. 일단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패턴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약간의 고점이 높아지는 이중바닥 패턴도 현재는 실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셨네요. 저점에서 돌아 나가는 시기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좋은 시기에 노려서 이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탄소배출권 관련주 이런 식으로 많은 환경 모멘텀이 이제 엮여있는 종목이고, 다른 친환경주 대비해서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후성은 과거에도 그렇는데 그 탄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상승이 나올 때 눌렸다가 좀 지루했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수급이 막 유입되고 이런 종목은 아니니까 좀 여유 있게 하반기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제시해드릴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전 고점입니다. 그래서 11,700원입니다. 11,700원은요. 4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고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가격 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수익 중이시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샵 3772로 당첨됐어요. 이렇게 당첨 확인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한 달 내로 햄버거 세트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보시고 또 햄버거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튜브 상담 볼게요. 베네치아님. 베네치아니까 예전에 그 컴퓨터에서 베네치아라는 그 단어 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게 그 뭐 섬이었나요? 섬 이름이었나요? 뭐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DB 하이텍입니다. 매수가 57,800원, 10%. 네, 오현진 팀장님, 은별 씨 반가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DB하이텍은 요즘에 조금 많이 주목받는 종목이죠.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는데 종목은 잘 안 가요. 왜? 이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따가 전략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는 반도체주가 그 잃어버렸던 주도권을 찾을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 부진했잖아요, 많이. 근데 요즘에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반도체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죠. 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수혜주로도 DB하이텍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선반영이 된 건 맞아요. 네, 선반영이 된 건 맞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가가 57,800원이시면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제가 1차적으로 61,000원까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00원이요. 기술적인 고점까지 한번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기대감이 언제 반영되는지 한번 볼게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 엄청난 슈팅을 보였어요. 이때 증권방송이랑 뉴스에서 DB하이텍이 좋다라는 기사가 엄청 많이 송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매물에 따른 이런 소화 구간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막연하게 목표가를 높게 잡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상으로, 그리고 물린 수급이 많은 가격으로 목표가를 잡는 게 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1,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았으니까요. 그 가격대에서 일단 차익 실현해 주시는 쪽으로 보시면 무난한 대응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종목은 좋아요. 기술적인 부담 때문에 목표가를 좀 낮게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베네치아 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 달 내로 커피 교환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노트북으로 또 주식 공부도 하시고 또 이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개편 이후에 상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제가 정확하게 좀 상담 드리도록 하겠고요. 카톡방, 노란 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요.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도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 또 전화 상담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결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그 KMW를 8만 500원에 한 50% 갖고 있다가 20% 덜어내고 네네. 30%만 갖고 있어요. 아, 언제 덜어내셨어요? 네? 언제 분할 그 매도를 하셨어요? 아, 매도한 게 49,3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아, 완전히 그 바닥에서 매도를 하셨네요. 그죠? 바닥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려서 384주를. 네네. 그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네. SKI, 요번에 저기 뭐, 아이테크인가. 아, 네네네. 그거를 매수를 했어요. 아, 네. 한 130주를.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KMW로 연결 주신 거니까 그 부분에 네네. 좀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이게 좋은데 사실 못 갔죠. 네네. 앞서 상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대부분 섹터, 업종 분위기가 묶여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KMW가 네네. 5G 관련주인데 KMW만 유독 못 간 게 아니라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못 갔어요. 그래서 네네네. 최근에 KMW가 빠진 것은 이 종목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네. 빠졌다라고 해서 뭐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서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5G 장비주가 못 간 이유는 간단해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상반기까지도 네네. 실적이 안 좋을 건데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네네. 게 있다 보니까 각국이 생각보다 5G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네. 장비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줄죠. 실적이 좋을 수가 네네. 없어요. 지금 5G 장비주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빠진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고통은 여기까지. 5G 장비주 오늘 보시면 흐름 좋았어요. 그죠? 특히 KMW는 그 5G 장비주 중에 대장입니다. 대장. 시가총액이 커요. 네, 그래서 네. 상승을 할 때 5G주를 이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국내 통신 3사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에 5G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전고점을 넘었고 60일 이평선 돌려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네. 매수 신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덜어내신 20% 물량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다음 주에 더 담으세요.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50%까지 비중 다시 아. 맞추시고요. 네네. 제가 목표가를 75,000원까지 잡았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가 안 되시면은 매수가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75,000원도 어차피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50%까지 덜어내셨던 거 다시 매수를 하시고요. 75,000원까지는 갈 거니까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50%까지 비중 확대, 목표가 75,000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 꼭 지켜서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또 연결되셨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돌려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침을 제가 외치면서 돌려보겠습니다. 속이가 시원하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고통이 네. 이제 끝났고 우리 시청자님 차근차근 수익으로 다가가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서 커피 네네. 두 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저희 문자를 네. 통해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상장님과 함께 1:1 맞춤형 전략을 짜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023772-0291번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기 위해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팀장님과 함께 전화상담하는 거 좀 부끄럽고 그냥 문자상담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선물을 챙겨가셔야겠죠.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 중 저희 랜덤으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팀장님의 비법과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동영상 강의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 추첨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인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다시 이제 문자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820님, 네, 삼진 L&D 매수가 4,100원 비중 30% 두 달 동안 물리셨다고 했네요. 자, 이 종목은 추세가 중요하고요. 단기 수급이 많이 유입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언제든지 급등도 나올 수 있는데 급등 나오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하게 됐을 때는 고점 부근에서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대신 이제 매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이게 다 단기 수급이죠. 단기 수급이 유입됐다가 밀리고 유입됐다가 밀리고. 그럼 앞으로 어떤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윗꼬리가 달리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떻게 대응하셔야겠죠? 윗꼬리가 나올 때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매도를 매일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걸 장중에 계속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매도를 걸어두시는 게 좋고 지금 매수가가 그 4,1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매수가 정도까지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이 단타 수급이 유입됐다가 밀릴 수 있는 가격이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00원의 매도가를 걸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걸어두시고 매도 되셨으면 이제 다른 종목으로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괜찮은 위치긴 한데 지금 비중이 30%시잖아요.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만 유지하시면서 매수가에서 탈출하는 전략, 단 보고 대응하시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4,100원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잘 빠져나오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로 당첨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내용 볼게요. 9,500번님, 네, 진원생명과학 19,853원. 분할 매수하셨네요. 그죠? 비중 45% 꽤 크네요. 전화 연결이 너무 힘드네요. 네, 그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네,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진단 좀 해주세요. 자, 예상이 제일 어려운 종목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예상이 사실 거의 안 돼요. 네, 근데 패턴상으로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모멘텀이 뭔지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상한가예요. 네, 상한가를 언제 갔나 볼까요? 장 마감에 갔어요. 장 마감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월요일 날 갭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갭상승을 하면 일단 시장가 매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에 이제 등락이 심하고 단기 수급도 유입되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줄 기회가 있을 때는 한번 끊어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진 않아요. 지금 매수 단가가 워낙에 좀 좋으신 매수 단가에 진입을 하셨는데 비중이 많아요. 그죠? 45%. 네, 그래서 요 비중을 무조건 가지고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장에 시장가 매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갭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갭상승이 보였다가 음봉을 띄우거나 뭐 도지를 띄우거나 이런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월요일 날 일단 한번 챙기고 네, 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0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샵 3772로 커피 당첨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주시면요. 한 달 내로 상품 갈 겁니다. 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제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종목과 전략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그 전략을 설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체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2분기 혹은 하반기까지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 이제 보안 섹터입니다. 보안 섹터. 그래서 보안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4차 산업,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면 정보 보안주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안주인 케이사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수급이 엄청나게 좀 활발하게 유입됐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보안과 암호 인증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멸되지 않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주 뭐 라온시큐어, 그다음에 뭐 케이사인, 뭐 드림시큐리티, 뭐 질환지구 시큐리티 대부분 보안주 흐름 좋으니까요. 저평가된 보안주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매매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상승을 시도했다가 매물 소화를 하면서 20일 이평선, 그죠?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살짝 걸쳐있는 네,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3,1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900원으로 네, 전략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다음 주 전략인데요. 제가 예고를 아까 두 번이나 해드렸기 때문에 뭔지 대충 아셨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주예요. 반도체주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지 않을까.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 지금까지 좀 소외가 됐었잖아요. 그죠? 실적 기대감 대비해서는 이런 소외가 풀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중에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현물가를 측정하는 DX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DXI 지수가 고점에서 꺾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고 움직이는 꿈틀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공급자 우위 시장을 만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완성업체, 뭐 장비주, 뭐 부품주까지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형 반도체 수요는 뭐 확대가 되겠죠.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미뤄졌던 4차 산업 투자, 아까 5G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사물인터넷,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수급의 매기가 계속 돌 거니까요. 지능형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 방송이 좀 아쉽다, 저를 또 장중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로 참여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에서는 그 다양한 시황 관련된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시장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이라든지 특히 이제 교육 관련된 내용들, 네, 교육 관련된 내용들 차분히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또 공부하고 충전해서 다음 주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분들 다음 주에도 성공투자 기원드립니다.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알차고 유익할 시간 되셨을까요? 우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긴 동영상 강의 오늘 세 분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당첨자분들은? 네, 세 분의 번호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번호가 맞다면 확인하시고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10분만 쉬시고 잠시 후 2부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저희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는요, 홍프로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만 쉬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시 후에 만나요. 여러분들